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나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가? 내가 지금 정상이야?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네. 두 분도 그런 고민하세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누구신데? 윤쌤입니다. 윤쌤도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요? 네. 아니, 윤쌤같이 아무 세상에 어려움이나 그런 거 없이 항상 보면 생글생글하고 참 윤쌤 얼굴 봐요. 거의 달덩이 같잖아요. 네. 아니, 무슨 달덩이. 무슨 그 달덩이란 말이 옛날에는 좋은 말이었는데 나쁜 말이에요. 아, 나쁜 말이에요? 요새는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도회적이고 마르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네. 말하면 안 돼. 옛날에 때는 우리 때는 그 되게 좋은 말이었잖아요. 오이. 달덩이 같다라는 건 민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피부가 환하다라는. 그렇죠. 지금 봐요. 뭐 윤생 뭐 특별한 팩해요? 하죠. 아, 그게 다 마스크임이었구나. 자연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자연미인이 뭐 따로 있나요? 자연미인이 따로 있네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미인이 자연미인이죠. 이건가요? 네. 아, 하나 배웠다. 예.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막 뭔가 지금 나는 왜 자연미인이 못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 20대 사진 보면 네. 우리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그때 잘생겼구나. 아, 아빠도 아이돌 스타였던데. 피부가 왜 이렇게 나빠졌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해요. 궁금해요. 네. 아, 이상하게 좀 지금 스토리가 이상하게 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교수님. 저는 WPI 검사 결과 아이디얼로 나온 여자 사람입니다. 최근 제가 ADHD, 아스퍼거 혹은 자폐증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기질적 특성인 것 같기도 해서 이게 혹시 아이디얼의 공통점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병명 등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다 제 이야기 같고 그렇게 편향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ADHD나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의료기록이 남는 것도 싫고 또 그 병명이 내게 붙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나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병리학적 해석에도 불신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근원적 이유와 치료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 특징을 설명하자면 처음 직장 들어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간중간 화장실 가서 문 잠그고 좀 쉬다가 오고는 했었죠. 그리고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엉뚱하게 하고서는 오해받기도 했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시나리오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텔레파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또 누군가 내가 집중하는데 끼어들거나 그러면 화가 폭발하고는 하는데 회사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끼어드는데 화를 낼 수가 없어서 퇴근 후에나 주말에는 완전 녹초가 되어서 누워있었습니다. 어릴 때도 되짚어보면 엄마가 안아주면 밀어냈다고 합니다. 또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사람 특유의 냄새 때문에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친구네 집 식구들의 특유의 냄새 때문에 오바이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촉각도 예민해서 옷 솔기가 싫어서 뒤집어 입었고 옷을 고를 때도 패브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또 진짜 둔합니다. 아주 아기 때 손가락을 문에 찧었는데 엄마가 며칠 뒤에 발견할 때까지 고름이 나는데도 울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도 안 했었다고 하고요. 또 놀다가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일주일 동안 방치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누가 뒤에서 밀었는데 자동적으로 눈을 감을만도 한데 눈 뜨고 있다가 눈에 모래가 가득 들어가서 응급실에도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또 집에 샤워기나 전등 등 몇 가지 고장난 것들이 있는데 친구나 가족들이 와서 한 소리씩 하고 고칠 법도 한데 저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도대체 둔한 걸까요? 예민한 걸까요? 저는 꽤 오랫동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항상 피곤하고 졸립니다. 밥 챙겨 먹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엄청 바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떠오르고 이 선택 저 선택 할 것도 궁금한 것도 알아볼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제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뭘 한다는 것은 방향치가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모든 일을 밤만 하고 시간은 다 가버리고 오늘 할 일을 10가지 정해뒀었는데 하나도 못하고 지나가는 날의 연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과 상담이 진척이 잘 안 됐는데 그분이 저의 ADHD를 의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스퍼거나 ADHD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의 기질적 특성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의 제 상황을 그런 것들로 합리화하고 뒤에 숨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독특하고 싶은 마음에 뭐라도 하나 병명을 얻고 싶은 걸까요? 인터넷에 보니 ADHD 같은 경우에는 약이 많이 좋아져서 정신과 치료 중에서도 거의 80%가 호전을 보이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약을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평생을 먹어야 한다니 겁도 납니다. 수영선수 펠프스나 아인슈타인도 ADHD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ADHD를 잘 활용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펠프스도 아인슈타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어쩌면 저의 재능일지도 모르는 것을 버리고 평범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의 괴로움은 어떤 표면적인 것이라기보다 제가 누구인지 제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마치 하나의 섬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꾸역꾸역 사회생활을 하지만 히키코모리와 같죠. 실제 히키코모리로 지낸 적도 있습니다. 최근 ADHD, 아스퍼거, 자폐 등등 관련 자료를 찾아볼수록 저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또 궁금함과 답답함을 못 이기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복용하기 전에 교수님의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 어떻게 살면 제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아닌 저 나름의 제 세상을 만들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 수 있을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 가치는 자유, 즐거운 삶, 유머, 성공, 인정입니다. 네, 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아닌 저 나름의 제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있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을 쭉 읽으면서. 대부분 분들요. 사실은 아스퍼거, ADHD 이분 아마 병원에 가면 ADHD보다는 자폐증 내지는 심지어는 조현증으로 진단할 가능성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참 이거를 일반적인 증세 하나로 딱 이야기하기 힘든 게 ADHD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ADHD 진단을 하려면 기본적인 메인 증상 한 10개 이상 있는 것 중에서 4-5개가 뚜렷하면 되게 ADHD로 그냥 진단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편해요. 왜냐면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증세가 뚜렷이 나타나느냐로 가지고 진단을 하지. 정신과 의사도 ADHD 많이 보는 의사는 자기 오는 환자는 다 ADHD로 보여. 조현병 많이 보는 의사는 온 환자는 웬만하면 다 조현병으로 진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래서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한 걸 보면 거의 이 환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진단하는 거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신과 병의 진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 이 사연이 내가 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고 특히 조직생활 힘들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스스로 느끼는 거 뭐 이웃집 아저씨는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본인은 좀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나마 잘 견뎌왔다. 잘 견뎌왔다 생각하자. 네, 네. 그럴 때 우리 윤쌤. 네. 사회생활을 본인이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못하고 조직에서 지낼 때는 본인이 특별하게 뭐 못하거나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불편하고 나도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잘 지낸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게 문제가 뭔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었죠? 네. 네. 이럴 때 대개의 경우에 이제 처음 느끼는 게 내가 자폐 성향이 있는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폐 성향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지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훨씬 마음 편하고 네, 이런 성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처럼 한국 사회 분위기처럼 몰려다녀야 되고 집단주의가 강하다고 느끼고 그래도 그 집단 속에서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 문화 같으면 그래도 그 부담이 적은데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 성격을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뭐에 나를 맞춰야 된다라는 압력을 엄청 받거든요. 강요 같은 거야 많이 느껴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뚜렷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이놈이 그놈인가 저놈이 그놈인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소위 말해서 집단 리더십이 작동한다고 할 때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내가 대체 누구 말을 따르는 게 맞을까 대세가 뭔가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닫히고 조용히 있으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분위기가 되면 그런 걸 잘 견디는 사람들이 이제 리얼리스트나 뭐 로맨티스트 또 휴머니스트는 그런 상황도 상관없이 잘 지내는데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게 불편해요. 그렇다고 자기를 표현도 못하고 자기를 차라리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없고 이상한 놈이라는 소리도 없고 자기가 표현해 살면 그나마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모든 게 어색하고 긴장되니까 더 어색하고 긴장하고 힘들거든요. 지내는 게 그게 이제 자폐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어폰에 이렇게 음악을 듣고 밖에 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그런 것도 자폐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뭐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거나 이야기할 때 조금 발달이 조금 늦는 느낌이 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보통 부모님들 생각하기에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이 한글도 제대로 배우기 힘들어하고 또 보통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가서 뭐 웬만큼 애들하고 잘 지내는데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발달이 조금 늦는 것 같고 또 그러다가 말을 좀 못하면 대개는 부모들이 아 얘가 자폐가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지시를 하잖아. 얘 너 이거 해라든지 여러분 정이 앉아 있어요. 근데 못 이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교실을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폐냐 ADHD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쉽게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조금 부산하다 또 사회성이 떨어진다 하면 소아정신과를 데려가가지고 애를 완전히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조금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것 같으니까 뭔가 빨리 이 고장난 기계를 고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데려가서 고치는 게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진짜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인데 아이를 제대로 안다라는 것이 뭔지가 너무 두렵다 보니까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명칭을 하나 얻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지금 다른 이런 예민한 거, 또 둔한 거, 또 그래가지고 진짜 이 부모님도 얘를 키울 때 그렇다면요. 엄청 힘들어요. 지적을 많이 지적도 많이 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참 이런 분들 회사에서 항상 사람들이 끼어들 자기가 집중하는데 끼어들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이런 애들이 게임할 때 보통 우리 그런 사건 있잖아요. 애가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엄마를 칼로 찔렀다는 등 네, 본 적 있어요. 네. 그럴 때 정신과에 있었던 애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라니. 저 멍청한 놈들 어떻게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떨어지냐. 그런 친구들이 바로 이 M자형이고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데 끼어드는데 그때 얘가 엄마는 사실 본인이 평소에도 그런 분노를 폭발하는 만만한 상대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폭발을 했는데 좀 심하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분노조절 장애 아니에요. 애들 나름대로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면 애가 뭐 할 때는 가능하면 근처에 가지 말고 가려고 하면 미리 신호를 문을 똑똑 한다든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잘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인내심 있게 지켜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아이를 잘 관찰하고 인내심 있게 지켜보기가 참 힘들잖아. 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가 다른 애하고 조금 다르면 불안해하죠. 불안해요. 그리고 그거를 병이라고 빨리 진단받고 싶어요. 그 아이 특성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다릴 줄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른 게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리고 되게 부모님들이 자기 삶이 불행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주신 분 제가 보면서 저도 가슴이 찡한 게 이분이 M자형의 아이디얼리스트인데 리얼로 살려고 진짜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릴레이션 바닥이고요. 컬처 난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셀프도 떨어지고 매뉴얼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니까 이분 거의 진짜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도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현실에서 맞춰 살아가려고 진짜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가 알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인터넷에 있는 ADHD 또는 자폐증, 에스퍼거 에스퍼거는 자폐증의 특수한 경우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에스퍼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나름대로 본인이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든지 영어를 잘했든지 어쨌든 지금 이런 성향인데 직장 생활을 왔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본인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정세를 잘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박사님이요? 네. 제가 ADHD 정세와 자폐 성향과 에스퍼거 성향까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스퍼거는 좀 보여요. 좀 놀라운데 지금? 왜요? 박사님은 그렇게 안 보여요. 노력했죠. 근데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는 잘 되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아 근데 좀 놀라워요 지금. 네. 이게 박사님 말.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면 어떤 새로운 이 장소에 가서 새로운 공간에 가서 행동을 하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시나리오도 있으면 그 대본을 내가 읽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도 전적도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장관에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찰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 다음에 아 여기서 나는 요런 특성으로 요렇게 요렇게 행동해야 됐고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러워요. 아 저도 공감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본인도 그러면 지금 이 자폐와 ADHD 이 그룹에 지금 동참하겠다는 거야?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네. 막 옷깃이 솔기가 싫어서 뒤집어 입었다고 그렇죠. 하고 저도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요즘에 이제 코트 입고 잠바 입고 하는 시즌이잖아. 그러면 조금 이거 올라오는 거 여기에 약간 걸리잖아. 네. 그거 있으면 계속 그거 맞아. 안 올라오게 누르는 거 순간순간 내가 보이는 거 그거는 잠깐 드러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두 수너비 예민하고요. 두 수너비 둔해요. 그게 좀 모순이에요. 이상했던 점이 이렇게 민감한 거는 되게 민감한데 둔감한 건 왜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성향이 사람들 하고 이야기할 때도 예를 들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 통한다 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네. 근데 한두 마디 하다가 아 과가 다르다든지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갑자기 내가 지금 고문을 당하는 거 이 맹수의 우리 속에서 내가 도망가야지 뭐 이런 불안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 그러면 그 옆에 그 사람들도 벌써 그걸 캐치하죠.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했을 텐데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서 선호가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본인의 선호라기보다는 본인을 대하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 그의 모든 차이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공감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성향은 아주 전형적인 M자 유형의 사람인데 본인이 M자 유형이 무엇을 통해서 발휘가 되고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모른 채로 상당히 좌충우돌로 힘들게 살아왔던 분의 아주 전형적인 지금 사연이라는 거. 네.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뚜렷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행복하게, 조금 평안하게, 또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떤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혼자서 그냥 구석에 있고 방구석에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일단은 그 소리가 나는 것도 두렵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더 두렵고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하면 하기는 하겠는데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고 그래서 거의 밤을 꼬박 세워서 주어진 걸 해요. 근데 나중에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 왜 이걸 했냐라는 느낌이 들 때 막 자기를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제대로 잘 지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자의적으로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네. 뭘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도 헷갈려요. 이분 사연은 그래서 1차적으로 본인의 성향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맨티스트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요구하는 거에 자기를 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 역설적인 세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요. 일단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의 관계를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잘 통하는 사람만 만나야 되나? 아니죠. 사람들이 착 보면 저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 직업을 가지면 저 사람 누구냐?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 사람 누구냐? 변호사예요. 저 사람 누구냐? 심리학자예요. 저 사람 누구냐? 교수예요.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 사는 게 일단은 편해져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쉽다고 이야기하면 또 제가 요것도 뭘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들이 쟤 누구야? 쟤 서울대 갔어. 쟤 뭐야? 1등이야.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자기 특성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게 자기 특성이 확 부각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숨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퍼 증후군 애들은 쟤 피아노 잘 쳐, 쟤 수영 잘해, 쟤 산수 잘 풀어. 그게 있어야지 편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쟤 성질이 더러워. 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거나 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꽂히는데 아무거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 누구니? 하면 저 영화 좋아하는 애예요. 음악 좋아하는 누구예요? 이렇게 자기를 규정을 그냥 시켜가 남들한테 주면 다른 사람은 제가 좀 이상한 녀석이야. 그런데 음악 좋아하는데 피아노 잘 치는데 이러면 일단은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 하는데 상당히 상대방이 덜 부담스러워요. 심지어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기는 이걸 고치려고 네.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지금 사연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분은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그 전문적인 부분을 좀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분이 뭐가 자기의 전문적이고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존재감을 편안하게 다른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 이상한 거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묻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예민하고 냄새에도 예민하고 소리에도 예민한데 또 집에 가면 샤워기가 부러졌다든지 전등이 뭐 불이 나갔는데 그냥 두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제가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왜 그걸 안 하냐. 이유는 단언해요. 당장 지금 내가 뭐 필요하게 안 느끼고 견딜만 하거든. 그럴 때는 전등 그냥 이 그거한 거 한 달째 그대로 두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그거하면 집에 있는 모든 고장난 거를 다 고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때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래도 그 짓을 못할 것 같은 그 심리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너 혼자만 사냐? 주인 다른 사람 좀 생각해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참 꽤 오랫동안 무기력한 상태였고 이런다는 말은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나 특별한 특성을 개발을 해나가지 못한 삶을 상당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엄청 바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어떤 때는요 자기 생각이 막 머릿속이 엄청 그게 해가지고 제가 타이핑을 이 배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그거 기록하려고요?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속도가 글 쓰는 속도보다 너무 빨라서 글을 조금 쓰다 하면요 화가 나가지고 글을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는 거는 내 생각의 속도하고 거의 맞게 글을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30년, 40년 전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타이핑을 배웠어요. 컴퓨터 나오기도 전에 타이프라이터. 왜 내가 내 특성을 도저히 못 찾는 게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게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에서의 다른 자기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분은 결국에 뭐냐면 자기가 계속 누군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할 때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참 힘들어하는 상황, 시간과 이 상황을 많이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기질적 특성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기질적 특성은 자폐성향이라는 것은 기질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폐성향을 잘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활용하는가 또 그거를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히키코모리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남들과 특별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의적이고 또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내느냐.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당신이 잘났습니다. 당신이 뭐 대단합니다. 특히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받고 또 소위 말해서 존경을 받은 거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거의 죽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시기? 그거를 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시기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두려움 같은 거 그래서 본인들을 바보로 만드는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거 왜냐면 자기들은 늘 하던 뻔한 걸 하는데 쟤는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사벽 같은 걸 그렇죠. 그럴 때는요 그거를 야 우리도 따라서 배웠어 우리도 그건... 저렇게 멋있는 걸 하자라는 생각보다는 그 인간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거는 아주 조그만 하나의 특성인데 그 특성을
어떤 분야하고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떤 성과 퍼포먼스로 나오느냐는 또 오랜 길이 필요해요.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수영선수 펠퍼스나 아인슈타인도 ADHD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는 상당히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개팍하거나 자기만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삶을 잘 안 달았다는 거거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성 되게 떨어져.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 여자, 자기 아인슈타인이 바람둥이였잖아요. 뭐 그걸 바람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린애처럼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나는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요라는 상황이 되면 또 자기를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옮겨요. 그럼 대개의 사람들은 이전 사람에 대한 미련도 있고 이전 사람에 대해서 뭐 신경도 써주고 그 사이에 뭐 애라도 낳았으면 그 애도 좀 돌봐주려고 하지만은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다는 것조차 인정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여자는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돼요. 심지어는 그 사이에 나타난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조차도 안 하게 돼요. 그게 아인슈타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피카소도 그렇고요. 그 우리 스티브 잡스. 그렇네. 또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도요? 네. 스티브 잡스는 사회성 바닥이에요. 뭐 걔 X 양아치라는 소리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스티브 잡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감히 대놓고는 못하죠. 너무 좋은 얘기만 알려져 있었어.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만든 부라든지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영시하는 그런 식의 인간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스티브 잡스도 ADHD고 아마 자폐 성향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업적을 만들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다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가지고 격리시키거나 완전히 약물 먹여가지고 죽여버리는 사회. 그게 이제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큰 잘못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저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 되지 않나? 그럼 지금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가 가진 특성이 유일무이하고 특별한데 그거를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잘 수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안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유일무이하고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겠어요? 이제는 인정을 할 수 있겠죠.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네, 머리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또 지금 있는 상황 자체는 지금 있는 상황이 본인이 만족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특성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또는 자기의 특성을 좀 더 자기의 발전의 기초가 된다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근데 만일에 이분이 가서 정신과 약을 먹었다. 네. 플래시보 이펙트 같은 거라든지 잠시라도 있지 않을까? 근데 평소에 그 약을 먹고 지내면서 난 멍하고 나는 멍청한 그렇죠. 놈이고 네. 나는 이 사회에서 정신병 환자고 사회 부적응자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상한 인간으로 보이고 또라이고 그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발작적인 행동이나 부산한 행동이나 또 아주 복잡하고 정신없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효과는 있어요. 코끼리 마취제더라. 뭐 그렇죠. 멍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는데 정신을 깨끗하게 맑고 내가 푸른 초원 위에서 구름 위를 달려가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약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예, 거의 마약 비슷한 이 환각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왜냐면 우울증 약은 그 반대 효과도 일으키게 하거든요. 자, 그런 약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상의 생활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은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주변인의 관계를 위해서 먹는 약 같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덜 이 사람을 어노잉하게 느끼거나 이 사람이 덜 걸그치게 하거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만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아, 자기한테 너 그럼 빨리 양 옳잖아요. 빨리 양 먹여 이렇게 나가니까 주변에 키친 클럭클럭 하는 감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래? 약 먹었니? 왜? 감기약 먹으면 일정 기침을 덜 할 거라고 생각하니 빨리 내 옆에서 좀 없어져줘.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진짜 이렇게 스스로 뭐 이 정신과에 찾아가가지고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저는 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의 어떤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아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한테 자기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됐지만 자기가 진짜 유일무이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뭔가 이 세상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한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 프로파일은 너무나 자기가 개인적인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자기 이상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이분이 사회적인 생활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떨어지고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그 상황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사실은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분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울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윤 선생도 뭐 이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요?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너무 짜네요. 비슷하게 느끼세요? 아,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못 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본다는 건 참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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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늘 나오신 두 분 누구시죠? 윤쌤입니다. 네, 요지 맞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별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